스퀴즈를 한것 같은데요. 예. 예, 수어사이즈를 한게 아니고 이학주 선수가 김홍호 선수를 이학주 선수가 그런 표정으로 봤을까요? 이 타구 투수가 빠졌는데 이루스 백핸드 그리고 1루 승부 1루에서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3루자 홈인! 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앞서 나가는 삼성 라이언스. 김상수 선수가 괜찮은지 도 터뜨려졌습니다. 시즌 첫 안타를 이제 뽑아내고 있는 강민호입니다. 원번에서 2구 오른쪽 시원하게 넘어갑니다. 이현주가 드디어 삼성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줍니다. 맞는 순간부터 모두가 꼼짝하지 못했던 이학주의 큼지막한 타구 투런포로 장식되면서 바로 역전. 아 드디어 터져 나오는군요 이학주. 그렇습니다. 예. 앞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타구가 있었는데 주자 2루가 됐고요. 볼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면서 바로 3루까지 가버리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빗맞았습니다. 이 타구는 아수아의 인도의 공을 뿌렸고요. 지금 아수아의 선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조금 아쉬운 장면이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페어입니다. 페어! 좌측으로 흘렀고 그 사이에 2루자 박혜민까지 벌써 홈에 들어옵니다. 김상수의 이 타점 2루타. 삼성 라이온즈가 김상수의 적시타로 4대2로 리드를 바뀝니다. 좌측을 때렸습니다. 우측 갑니다. 자 쭉쭉 날아갑니다. 규적 선수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3점짜리 홈런. 시작부터 양현종 선수에게 시즌 2호 3점짜리 홈런을 만드는 규적 선수. 삼성이 1회부터 3점을 만듭니다. 3대0. 원 앤드 원. 오, 볼 뒤로 맞았어요. 1호 주자 3루. 변수가 오늘 많네요. 네. 풀카운트. 스윙 3지. 오늘은 현재까지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습니다. 오,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지금 발이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공을 뿌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3루 출루가 일단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됩니다. 딱 볼 3루수 한번 떨어뜨려 놓습니다. 더듬었는데요. 1루 선고 1루에서 김동엽 공보다 빨랐습니다. 4구 끌어당겼습니다. 1, 2강 뽑아내는 우티야타. 자 2루자가 3루를 돌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 강민호 공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취점 2억까지 진입니다. 계속 뜁니다. 3루로 구자욱 3루로 3루 들어갑니다. 구자욱의 3루타. 2&1 주자는 3루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3루수 유격수 빠지는 좌측야타. 다시 한번 러프의 타점. 이 타점은 앞서가는 타점이 됩니다. 스콘상 처리하면서 1사주자 2루 두 볼초 스트라이크. 걸어 올렸어요. 중견수 쪽. 자 중견수 뒤로 이동. 중견수 뒤로 아 잡지 못했어요. 2루 주자 박혜빈 포항의 다이아몬드를 돌아서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경기 종료. 그리고 이학주 선수의 큰 거 한 방이 외야수들이 앞에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스윙을 다 해보고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었던 박계범 선수입니다. 볼 뒤쪽으로 빠졌어요. 루상에 있는 주자들 두 명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백핸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3루 주자 득점. 벗어납니다. 볼넷. 원불에서 2구 때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갑니다. 탑장적으로 탑장 나갔습니다. 강민호. 자 강민호 선수의 좌투수 상대 첫 번째 시즌 안타가 3루 홈런으로 선취점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자 손목 부상으로 어제 경기를 결장했던 강민호 선수인데 예. 자 오늘 경기 들어서자마자 역시 이것이 베테랑의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어린 밀어냈고 왼쪽으로 높게 띄웁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키를 넘깁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 김상수 3루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욱이 다시 한번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3루까지 갔습니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낮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맞고 옆으로 셉니다.
유격수가 집어서 1루에, 1루에는 높게 왔습니다. 다릴로 앞을 불러드립니다. 다시 바깥쪽. 이번엔 빠른 공 때렸습니다. 오른쪽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담장 넘어갑니다. 다릴로 오늘도 첫 타석 장타. 시즌 5호 러프 투런 홈런. 루첸스키 선수가 풀카운트에서 선택한 공은 바깥쪽 빠른 볼이었고요. 그 빠른 볼이 약간 높게 왔거든요. 예. 러프 선수가 그대로 2구째 왼쪽에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좌회수 따라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다릴 러프의 그랜드슬램. 스코어 4대0 삼성 라이언스.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다릴 러프 4번 타자. 1구에 성공하는 박계범 피칭을 했거든요. 3&1 때렸어요. 드라이브 앞에 정승찬 박하리가 3루 주자 강민호 1루에 있던 김원건 모두 홈으로 2타점 적시타. 베테랑이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냅니다. 삼성이 앞서갑니다. 3.63의 기록 3&1 왼쪽 다시 앞서갑니다. 김상수의 솔로 홈런. 김상수가 다시 차이를 만듭니다. 4-3. 참 오늘 게임 이렇게 챙겨야 되네요. 지금 이게 네. 제가 보니까 모양이 못해 못해. 저희들 화면에 오른쪽 우측에 안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에 있던 강민호까지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 2타점. 최영들의 2타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오른 타구 우익수비로 워닝 트랙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이학주의 시즌 5호 호잉 다구를 쫓아간 호잉 선수도 오늘의 히어로가 될 것인지. 갔다 맞추면서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기다립니다. 호잉 선수의 우익수 잡았고 3루자 홈으로 대시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스모 홈에서 세입 끝내기 루키 김두환의 끝내기 생플라이. 스코어 6-5 삼성 안 만들어지고 흐트러지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파워도 안 생기고. 구자욱이 배트를 던졌고 이 타구의 경기의 끝을 향해 뻗어 갑니다. 굿바이. 삼성 라이언스 이틀 연속 끝내기. 뭔가 안 돼서 계속 고민이 많았던 구자욱 선수. 잡아당긴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이학주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역전 성공 삼성. 야, 이학주 선수가 강성준 대타를 내보냈습니다. 네.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중견수 뒤로 갑니다. 담장 맞고 나왔고 2루 주자 득점 끝내기 주자까지 허물어 들어갑니다. 역전 끝내기 적시타.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코어 4-3 삼성의 승리.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최영진의 적시타. 강민호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좋죠. 반응했습니다. 3루수의 키를 넘기는 안타. 2루 주자 움직입니다.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삼성 라이언즈. 강민호의 개인 통산 1500 안타. 친정 팀의 신. 아 그러나 중견수로 높게 뜬 공. 3루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잡아냈고 태가 옆에서 홈으로. 구자욱 선수의 희생 플라이 1타점 균형을 깨뜨립니다. 1-0. 6구 중견수. 어우 떨어진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해민의 1타점 적시타 3-2. 사구 변하고 땅볼이죠.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1루 던져 처리.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선취점 만듭니다. 1-0. 투아웃이 됐고 주전한 3루. 유리한 카운트에 소상
공격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삼루자 허민 1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학주 2타점 역사 2대0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당하면서 흐름이 KT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뒤로 강백호 넘어갔어. 달인 러프의 투런 홈런 역전 투런포가 2루에 들어가는 김상수. 김상수 선수의 올 시즌입니다. 구자욱이 다음으로는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이 타구의 종착지 당장 밖에 떨어집니다. 구자욱의 투런 홈런 시즌 9호 역전에 성공하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스코어는 5대4가 됐습니다. 토렌토 배트를 갖다 댔습니다. 1루수 전진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루와 2루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자 홈과 3루 사이 강민호 걸렸습니다. 태그 원 블론 스트라이크 이러지 타구는 우측에 떨어져 나타 김상수 1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보는 홈에 투입됩니다. 홈에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가는 타점 김상수가 1타점을 만들면서 삼성이 3대 다시 몸쪽인데 반대 통과됐고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 공 홈 옵니다. 홈에서 김상수가 빠르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송구가 살짝 높게 왔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공 컨택이었는데 홈까지 홈에 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혀 구자욱 선수를 의식을 안 했어요. 의식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당연히 안 뜰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랄까요? 다 넋이 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예. 허무하게 한 점을 먼저 강공 전환 굴려보냈고 이 타구 내가 빠져나갑니다. 김원건 3루도 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작전 성공 삼성입니다. 커널리 타고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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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익수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 마지막에 이겼던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의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학주의 끝내기적 시터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2사 3루 아웃카운터 베이스가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이승부는 9구째 9구 커널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 더 갑니다. 담장 남았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라이온즈의 원석이 보석으로 거듭나는 순간 삼성 라이온즈가 이 경기를 다시 앞서갑니다. 주인공은 이원석. 아, 정말 이원석 수 대단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구째 자 바운드 크게 튀었고 2루수 잡아서 1루 빠졌어요. 러프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전 성공. 26경기 2승 무패. 몸쪽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박혜민의 역전 2런. 자 오늘 김상수 박혜민 이 두 선수 예. 아드님이 이원석의 타구 왼쪽 높게 멀리 담장 넘어 역전 투런 홈런 이원석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오늘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홈런이 잘 갖다 맞췄고 중견수 펜타 다시 이 타점을 추가하고 있는 김동엽 땅볼 타구가 내야 빠져나갑니다. 3루자 허민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맥윌리엄 후보들보다는 투심 패스트볼 걷어올렸습니다. 좌익수 뒤로 워닝 트랙 잡아냅니다. 3루자가 홈으로 천천히 여유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우 세이브에 도전합니다. 4구째 워닝 트랙 담장을 넘어갔어. 역전 승리를 합니다. 다른 럭 한 방이 이때 터지네요. 희비가 왔습니다. 이로스 킬 넘겼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루에서는 세이프. 달인 러프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만루 기회가 이어집니다. 2구 타격 엘리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자, 이게 홈에 신고가 돼요. 2루 주자는 홈에서 홈에서 득점입니다. 점수 2대0 삼성 라이온즈. 3루까지 2구차를 기다리고 있는 다린 러프 복대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빠른 타고 당장 쪽 당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클러치 능력 첫 타석부터 보여줍니다. 낙공 받아들였습니다. 2타구 오른쪽 윙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거, 2루 주자도 태거. 3루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김광민, 김광민 빗맞이 타고 김광민, 김광민 잡지 못했어요. 오바도 자 이루자 3루 통해서 오바에 들어왔고 이루자는 3루에 멈추답니다. 구자욱 선수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가 0의 행진을 멈춰 높은 공을 받아 때립니다. 1루수 잘 잡았어요.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5대4. 결국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초구 단기 타구 유격수여 빠져나가는 적시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민호의 2타점 적시타.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도 먼저 앞서나갑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원석 초구 유격수 3루 모두 잡지를 못했습니다. 2루 주자는 이미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1대0으로 삼성 라이온즈 계속된 기회에서 올렸습니다. 자, 이학주의 타구는 외를 향했습니다. 우익수 우중간 잡아냈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루 윌리엄슨 밀어냈습니다. 이타구의 윌리엄슨 타구 그대로 담장을 넘습니다. 역전의 맥을 맥 윌리엄슨이 이어갑니다. 경기는 역전. 아, 실책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이 되네요. 오늘 선호 선수가 사실 마지막이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타고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점 하단을 때렸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허브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한 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멀리 멀리 쭉쭉 날아갔습니다. 이성규 선수의 역전 득점짜리 홈런 시즌 2호 홈런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 3대1로 역전시키는 이성규의 득점짜리 홈런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만듭니다. 2&2 윌리엄스 끌어당겼습니다. 이 맥을 이어갑니다. 게임 체인저 박혜민. 그리고 이 맥을 이어가는 맥 윌리엄스의 앞서가는 적시타입니다. 스코어는 2대1. 2구 오른쪽 잘 받았습니다. 간다 간다 이학주가 끝냅니다. 경기 끝. 삼성이 여기 세는 마지막 홈 경기를 드라마처럼 끝냅니다. 아, 좀 전에 이학주 끝내기 홈런. 좀 전에 이학주 선수가 임팩트 있는 타격을 잘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결정적일 때 마지막 경기 홈팬들한테 좋은 홈런 선사를 했습니다. 9대7 삼성.